안녕하세요. 오늘은 9월 5일 일요일입니다. 저는 원래 평일 날씨이기 때문에 주말에는 일을 해요. 오늘도 이제 일터로 왔는데 레벨 3라서 이제 공공장소나 사람들이 모이는 손님이 있는 실내에서는 마스크를 항상 쓰면서 일을 해야 돼요. 방금 저랑 같이 일하는 아주머니가 얘기하는데 사람들 장례식에는 이제 10명까지만 모일 수 있는데 다 15명 이상이 모이고 옆집 사람은 카약 타러 가고 뭐 캠핑 그라운드 가고 뭐막 그렇대요. 그래서 이제 아마 내일 월요일에는 이제 총리가 이제 레벨을 다시 조정하는 그 어나운스먼트가 있을 예정이고요. 아마 아직 남섬에는 확진자가 없어서 수요일부터는 이제 레벨 2로 내려갈 것 같아요. 거의 90% 이상. 근데 사람들이 그걸 그새를 못 참고 이렇게 법을 어기는 거 보면 이런 사람들은 어느 나라나 다 있는 것 같습니다. 참 씁쓸하네요. How old is Rohina? About 7, 8 months? Yeah, 9 months? September on the 20 somethings will be 9 months. No, you're growing too fast. Yeah. Hi, Cecil. Hi, Cecil. No. Okay. Okay. 안녕하세요. 오늘은 9월 8일 수요일입니다. 수요일 맞나? 아, 오늘 화요일이구나. 아, 예. 오늘 7일이네요. 매일매일이 맨날 똑같은 날 같아가지고 날짜를 알아채기가 좀 힘이 드네요. 그래서 오늘은 그 남섬 경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는 남섬에 사니까요. 어제 총리가 발표를 했어요. 이제 남섬이랑 그뭐 오클랜드도 워낙 커가지고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오클랜드 이외의 지역 이제 남섬 포함은 내일부터 그 레벨 2로 이제 전향이 되고요. 원래는 레벨 2는 거의 그냥 사회적 거리만 유지하고 전에는 마스크를 쓰지 않았는데 이번에는 그 델타 바이러스가 이제 전염력이 너무 강하다고 해서 그 안에서는 안이나 뭐 어디서든지 사람이 있는 곳은 꼭 이제 마스크를 착용을 해야 돼요. 그래서 되게 답답하잖아요, 솔직히. 그저 같은 경우는 마스크 쓰는 게 이제 많이 익숙해지가 않아가지고 좀 숨도 막히고 막 이러는데 그래도 걸리는 것보다는 좀 안전하니까 그래서 한국에서 이제 KF94 마스크 100장을 또 주문을 해서 이제 동생한테 보내달라고 좀 부탁 좀 하려고요. 제가 일하는 곳은 이제 다들 키위예요. 그 저만 이제 외국인이고 사실 그 오스트레일리안 한 명이 있긴 한데 거의 뭐 호주인이나 뭐 여기 사람이나 뭐 아무튼 저만 왠지 동양인이다 보니까 약간 나만 외국 막 이방인 같은 느낌? 뭐 그런 느낌이 들긴 하는데 어쨌든 오늘 말하려고 하는 거는 사람들이 마스크를 안 써요. 그러니까 슈퍼마켓을 가면 당연히 써야 되는 걸로 알고 다 마스크를 쓰는 사람도 저랑 같이 일하는 사람들은 마스크를 전혀 쓰지를 않아요. 그래서 물어보면 걱정되지 않느냐? 물어보면은 남섬에는 뭐 확진자도 없는데 뭘 굳이 그걸 쓰느냐 이러는 거예요. 근데 이게 지금 보니까 시드니도 2천 명이 곧 넘을 거래요. 하루 확진자가 그렇게 전염력이 강한 거를 분명히 이렇게 보면서도 사람들은 그렇게 말을 잘안 듣는 것 같아요. 정부가 하라고 하면 좀 웬만하면 따라야지. 안 그러면 옆 나라처럼 그렇게 막 난리가 날 수도 있는데, 아, 우리는 괜찮아. 뭐 이렇게 하니까 그냥 저만 막 고집스러운 것 같고. 그래서 오늘은 이제 분명히 어제 뉴스에서도 그랬어요. 이거는 맨데토리라고. 이거 분명히 써야 되는 거고, 항상 옳은 일을 하라라고 하는데, 그래서 오늘은 매니저한테 얘기하려고요. 레벨 2지만 마스크 꼭 써야 되니까 그 모든 직원들한테 좀 쓰게 했으면 좋겠다고. 근데 같이 일하는 좀
나이 드신 분이 있어요. 그 60대신 분이 있는데 자기는 마스크 안쓸 거라고 그렇게 얘기하면서 어제 슈퍼에서 봤는데 마스크 쓰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아줌마한테 좀 써야 되지 않겠냐 그랬더니 아 매니저가 쓰지 않아도 된다 그랬는데 내가 왜 굳이 쓰느냐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매니저한테 좀 진지하게 얘기 좀 하려고요. 매니저 포함해서 매니저도 절대 안 쓰거든요. 답답하다고. 근데 답답한 게 문제가 아니라 이게 본인 문제만이 아닌 거잖아요. 그래서 오늘 좀 진지하게 모든 직원이 좀 썼으면 좋겠다고 얘기를 하고 만약 그게 받아들이지 않으면 저는 제가 일하는 그 사업체 그 사장님 주인이 여기 같이 있지가 않아요. 그 크라이스트처치에 있어가지고 저 사장님한테 이메일을 보내서 이거는 좀 고쳐졌으면 좋겠다고 이제 얘기를 할 거예요. 했다가 아뭐그 사람도 이제 뭐안 써도 된다고 얘기를 하면 뭐그 외에는 저도 뭐 어떤 조치를 취해야 되겠죠. 왜냐면 저 같은 경우는 가지고 있는 그 지병이라고 하긴 좀 그렇고 제가 이제 뇌수술을 두 번을 해서 그 이제 만약에 걸리면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리면 이제 좀 많이 힘이 들것 같아요. 숨을 못 쉬는 경우에는 저는 바로 마비가 오거든요. 그리고 또 시골에 살다 보니까 뭐 의료 혜택도 받을 수가 없고 그래서 진짜 웬만하면 조심하고 싶은데 그리고 마스크도 덴탈 마스크 말고 답답한 구사 마스크를 쓰는 이유가 진짜 혹시 모를 일에 대비하기 위해서 그런 거거든요. 오늘 좀 얘기를 해보고 뭐 이거는 제가 잘못된 게 아니잖아요. 잘못된 거를 고치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받아들이지 않으면 저는 뭐 다른 액션을 좀 취하려고 합니다. 네, 오늘은 그렇고요. 아무튼 전좀 있으면 출근을 해야 되니까 참 이제 마스크 쓰니까 화장을 안 해도 좀 편하네요. 오늘 하루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